제가 그 소설 연극 한번 가볼까요? 네네. 소설 연극? 네. 소설 연극에 가요. 네. 여기가 또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제자들 오면은 네. 기도 받아드리고 네.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하는 곳인데 네. 굉장히 여기가 비가 좋아요. 비가 아. 좋아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혼자서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네. 소원을 꼭 이뤄주고 그래요. 네. 신이 원하는 건 다 됐어. 내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 사람은 기도했고 저는 여기서 축원을 좀 했어요. 네. 그 사람 축원한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간지가 붙어가지고 그런 건데 내 집에 막 상대방이 압류를 붙였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전 재산인데 네.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10년 전 일인데 별것도 아니야. 땅을 네. 사고 파는 과정에서 네. 간제로 이렇게 이익대금을 내놔라 뭐 어쩌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한 거야. 아.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뭐 막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네. 집에 압류가 돌아버리니까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전월세도 안 나가고 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령님은 그 마음을 본다. 네. 근데 내가 갔을 때 여기 계룡산에 오면은 신령님이 둥둥 떠가지고 진심을 안 하면은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루어지네요. 그죠? 아니, 해보시라고. 근데, 게임 아웃이다. 내가 그랬어요. 재판 중이었는데. 네. 게임 아웃이 뭐예요? 그래서, 네. 몰라. 이겼을 거야. 내가 그냥 그랬거든요. 아. 게임 아웃이란 말 딱 나왔어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재판이 1심, 2심 계속 해갖고 막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분이. 네. 짐은 어떡하냐. 그만 돈 어떻게 처리하냐. 막 자기 건물 잃는 거 아니냐. 막 피가 마르는 거여서. 아니, 소설연극에서 뭐라 그랬어? 게임 아웃이라 했으면 나는 우리 신령님 믿는다. 네. 기다려보라 했는데, 갑자기 재판 한 달 나눈 거 놓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큰일 났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한테 재판 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네. 어젯밤에 사망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재판이 네. 깨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죽을 거다 어쩌다 그런 애언은 안 했지만 네. 제가 이제 게임 아웃이다 그랬잖아요. 네, 게임 아웃. 네, 네. 게임 아웃입니다. 사실은 신령님 네. 게임 아웃이라고 했었지만 그 뜻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아, 이길라나 네. 보다만 했지. 네. 근데 그분이 한 달 남으고 사망을 하니까 네. 판사가 이렇게 저절로 그냥 없었던 걸로 네. 무혐의로 그냥 네. 그게 끝나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도 자손이 있잖아요. 네. 압류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압류하는 걸 또 풀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 대차를 풀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판사님이 자식이 대리로 해서 압류를 풀어라. 그래서 네.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압류를 풀면 이제 다 끝난다고 네. 지금 가정에 있다고만 얘기했대요. 네. 근데 아직 뭐 압류 싹 지어주지는 않았는데 네. 그것도 자식이 가서 뭐 인감 받아 변호사가 가서 받아와야 되고 네. 또 이렇게 해서 뭘 제출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집은 지키게 됐고요. 이 사람이 돈이 진짜 하나 없었어요. 10만 네. 원 갖고 내려왔어요. 아. 그래서 10만 원은 당신 물건을 재물을 장실껏 사시오. 네. 그것까지 내가 못 해주니까 네. 기도는 내가 해주겠다. 네. 진심으로 빌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진심으로 빌더라고요. 날씨도 그때 추웠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진심으로 빌면은 신령들이 다 들어주긴 들어줘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보면은 혼자 기도도 좋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네. 이렇게 그냥 돈이 없으면 맨 주먹이라도 여기 용화사에 용화사. 용화사 네. 기도터. 네. 근데 혹시 너무 가고 싶은 사람은 네.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아예 줄 테니까. 네. 근데 여기서 기도해봐요. 네. 소설 연극에서 네. 너무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1박을 하는 사람은 네. 자우에 장군당이 있거든요. 네. 되게 무서워요. 우리 꽃두랭이 여기서 네. 거기 백일을 갔다가 네. 기도를 했잖아요. 말씀 들었어요. 새벽에 하루도 안 빼고 가서 새벽에 저
산까지 올라갔어. 네. 옥수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우리가 오니까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 우리 얼어 죽을 뻔했는데 맨날 네. 여기까지 막 목소리 써야 돼요. 네. 근데 오늘은 진짜 따뜻해. 네, 오늘 좀 포근해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 네. 어색해 한번 풀어봐요 여기. 네. 계론 크루산까지 왔으니까. 네. 여러분 미아보살이 왔습니다. 딸랄랑 딸랄랑 해야 되는데 후반기로 해야 되네. 제가 이렇게 계룡산에 와서 홍수맥이랑 삼지풀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하고 저희 신도 여러분들 우리 그 훈련하신 우리 선생님 모시고 제자랑 같이 모시고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날씨가 포근해서 일할만 하고요. 오늘 홍수맥이하고 산재풀이랑 잘 되겠는지 오반기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계룡산 주기까지 왔으니까. 네. 와! 진짜. 이거 너무 했다. 야, 이거 한 번에 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와,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야, 오늘 잘하셨어요. 삼재풀 홍수맥이 빨간 깃발, 흰 깃발 한 방에 재수 보내 세상에. 네. 그쵸? 네. 와, 저 사실 떨렸어요.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유튜브 방송 찍는데 네. 만약에 안 좋은 기가 나오면은 네. 홍수맥이 하라고 삼재풀 하라고 돈 준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선생님. 와, 재수기다. 와. 너무너무 잘 됐네요. 네. 근데 이거는 구판에 가서도 제습기빨 이렇게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진짜. 네. 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깃발만 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거는 자기네가 연습해도 꾸며갖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신령님들이 보여준 거라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네. 아니, 아무리 제주가 좋다고 어떻게 해? 이렇게 갖고 네. 마음대로 못하지. 그쵸? 그러게요. 신기한데, 선생님.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방울 한번 흔들어요. 방울이요? 방울 혹시 가져오셨나요? 아, 역시. 다 왔어. 방울 여기 있어요. 방울 여기 있어요. 네. 오, 방울이 엄청 큰데, 선생님. 왕방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룡산까지 왔는데요. 제가 오늘 방울을 딱 준비했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계룡산. 여기는 계룡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해서 많은 제가지들 확 풀고 가겠습니다. 딸랑딸랑. 연하함의 미아보살입니다. 여기 계룡산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게 엄청 많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접수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꽃조정 어깨에다가 맞춰봅시다.
약속
진짜 안 풀린 게 고용이에요. 됐다. Bye.
그래서 좀 따를 수가 있어야 돼, 가정사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다독다독 눌러주신다 그러셔요. 네. 많이 쓰셨어요. 손이 이렇게 탱탱 부으실 정도로. 아. 손만 부은 게 아니라요. 네. 어깨 힘도 없죠. 아. 이렇게 한번 삼재풀이 행수막이 하실 때 네. 준비하시면 뭐 접수부터 시작해서 건 한 달을 준비하실 거잖아요. 예. 쉼 없이 계속 준비하시고 체크하시고. 예. 또 오늘 좀 복잡한 게 아니죠. 스트레스 네. 엄청 받아요. 오늘 또 다 재물 준비하셔가지고 네. 아침 새벽 같이 또 해서 구별해야죠. 네. 삼재는 삼배, 삼재 네. 그리고 또 홍수맥이는 홍수맥이 네. 또 중간에 아까 외단도 이렇게 해주고 네. 이거를 또 탁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지고 또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저거 아. 지금 하나하나 풀어주려면 네. 앞으로도 3시간 정도 네. 더 있어야지 끝나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배고파 죽을 거야. 네. 다니라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선생님. 다른 때는 우리 선생님이 네. 그 뭐 우리 제자랑 같이 네. 찢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바쁘시니까 내가 찢어야 되잖아. 네, 네. 아, 어깨 아프네. 보통 일이 아니네. 네. 어? 꽁으로 먹는 건 없다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이 길을 간 지 9년 좀 됐는데 네. 이번에가 이제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가 제일 철두철미하게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전에는 그냥 선생님 의지 많이 하고 제자 의지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손수 일요일 날도 쉬지 않고 원래 일요일 날은 법당 안 나가고 전화 상담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도 쉬지 않고 법당을 나가서 네. 그 삼재와 홍수병이 그거를 그냥 쨍이 정리정리하고 쓰고 준비하고 괜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제자한테만 막 짜증내고 아. 야 너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러고 빨리빨리 이러고 마음은 급하지 네. 마음은 네. 아 근데 이곳은 진짜 저희한테 뜻이 있는 기도터라서 네. 우리 제자도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고 네. 저도 여기서 사실은 수시로 1박 2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주가 바뀌는 바람에 잠은 안 자요. 네. 근데 진짜 자고 여기서 새벽에 탁 이렇게 기도터마다 다니면서 네.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은 내 몸으로다가 진짜로 이렇게 성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몰라서 못하는 거지. 네. 그 정도로 도당이 이렇게 깨끗하고 신령님도 이렇게 방방 떨어졌죠. 네. 저는 여기 지금 서 있어도 완전히 지금 신령님들이 다 보여요. 지금. 네.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신령님이 어떤 신령님인지 아세요? 어떤 신령님이죠? 칠성선녀들. 아. 네. 원래 잔치 때도 그렇고 보면은 아기들이 설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감독님까지 오셨잖아. 네. 원래. 네. 그러니까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칠성선녀들이 쫙. 네. 좋아라 막 난리 났어. 네. 그리고 보니까 네. 우리 대감 할아버지도. 네. 엄청 우리 그 전한 대감 할아버지가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홍수매기 하고 삼재풀고 이런 제가
제가 이제 재수 주려고 네. 그 대감 할아버지들이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감 할아버지가 납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네, 저랑 너무 같이 행차하셨어요. 네. 와. 오실 때 저랑 같이 옆에 타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 세계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시겠죠. 네, 네. 이해가 안 갈 거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있으면은. 네.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워낙 기도토가 영이 맑아서, 터가 맑아서, 네.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사가지고, 네. 사실은 이거를 싹 밀어버리고, 네. 새롭게 현대식으로 져가지고, 네. 우리가 기도토를 운영을 할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네. 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고정적으로 있어야 곤양주 보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도처가 좋으니까 굿당도 같이 운영을 하고 해서 네.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가격도 이렇게 맞지 않았고 또 여기가 또 나라 땅이랑 약간 물려서 네. 그 저 우쪽으로는 좀 나라 땅이다 해갖고 조금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네. 네. 근데 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여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싫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딴 데를 가봤어요. 네. 계람산. 네. 딴 데를 가봤는데 저는 딴 데를 가서 딱 앉아있으니까 진짜 어떤 그 영적으로 오는 게 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싫어도 오는데 여기. 네. 사람은 싫어요. 사람 싫은데 기도토가 좋아요. 아. 얼마나 네. 힘든데. 와. 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려면 씻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불편해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여기 와서 밥은 절대 안 먹어요. 네. 아까 공연주랑 밥 먹으라고 밥 먹을 거냐고 물었는데 안 먹어요 그랬잖아요. 네. 저 밥 아무데서 안 먹어요. 피곤한 인간이 여기 오면은 이불도 안 덮어. 아. 나는 내 침낭 갖고 다니면서 덮고 네. 그리고 다녀요. 1년 반만에 오신 거 아니야? 2년만에 오신 거 아니야? 딸랑딸랑 대신 빠빠이 빠빠이 선생님 오늘 어떻게 일 다 잘 되셨나요? 예, 생각보다도 흡족하게 다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일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돈 보기도 바빠가지고. 네. 이제 선수 와가지고. 네. 제가 또 고도 풀고 막 하니까. 네. 몸도 힘드네요. 근데. 네. 그, 마지막 풀 때. 네. 이제 천신에서. 네. 이렇게 그 홍수맹이나 참제 불이 한 사람들. 네. 이렇게 신령님 많이 보살펴 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우한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좀 나쁜 사람일지 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살펴 준다 하니까 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대단한 선생님이잖아요. 네, 네. 또 바쁘신데 또 계룡산까지 가자니까는 네. 어쩔 수 없더라도 오셔가지고 저렇게 네. 잘해 주시니까 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저는 네. 그래서 우리 애기 제자도 마찬가지고 네. 훌륭하게 잘하고 네. 아마 선물 다 볼 거라고 여기고요.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다면 네. 직접 저한테 전화 상담 요청해서 네. 저는 상담료는 한 번 받으면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삼재나 홍소맥이 한 사람은 상담료는 받을 리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 아침까지 홍수맥이 주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삼재풀이도 받았어요. 네, 접수를 근데 계속. 지금 실질적으로 네. 열 몇 명을 못 했어요. 아, 일단은 네. 끊었어요. 네. 안 그러면 저녁에 오늘 집에 못 가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끊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걸려가지고 원래 네. 한번 하면은 그만 하는데 네. 아,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네. 이제 2차로 한번 더 네. 받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계룡산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이 아, 많아가지고 왜냐면 네. 그분들도 하고 싶잖아요. 네. 단의 구독자인데 네, 네. 또 신저들도 또 너무 네. 바빠갖고 네. 미처 뭐 신경 못 쓴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2차로 지금 한 지금은 안 되고 바빠서 네. 한 이제 한 20일 좀 지나서 네. 20일에서 말일 사이에서 네. 홍수맥이를 또 좀 받아가지고 네. 이제 다시 한번 올 생각이에요. 네, 2차 접수를 하신다는 네네.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여기 오니까 진짜 네. 칠선녀들이 막 왔다 갔다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네. 엄청 아까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뢰님들이 몸에 확 실려가지고 네. 좀
막 팡팡 날아갈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제가 나이가 만약에 20대다, 30대다 하면은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이 네. 컨디션이 몸이. 우와. 네. 네. 전 남자 엄청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아까 그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마음이라면 네. 연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확 올라탔어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돈은 없는데 그러면 여기 용화사 저한테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갖고 와가지고 네. 여기서 하룻밤 자면서 네. 간절히 기도통마다 올라다니면서 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특히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효술연궁, 네. 그다음에 칠성당, 네. 선왕당 네. 이렇게 가서 진짜 매달려 보시고요. 네. 새벽에 역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자시 뭐 밤 11시, 네. 자시에 그다음에 아침에 4시 뭐 이렇게 장군당 가서 또 기도를 막 하고 그러면은 네. 소원 진짜 이루어진다고. 네. 선생님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놀래요.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내색 안 하시고 여기 오시는 거 보면 네. 그만큼 큰 이유가 있으셨던 거였네요. 왜냐하면 네. 법당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네. 삼재도 홍선백에는 너무 나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우리 신령님들도 다 같이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 신령님들만 다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계룡산 주력으로 명산이잖아. 네. 명산에 계시는 신령님들하고 우리 신령님들하고 합의 받아서 네. 쳐주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 제갓집들이 훨씬 저기가 좋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한 거죠. 네. 계속 왔었어요. 네. 근데 전에는 우리 신도들 왔었고 지금 이제 구독자들하고 같이 온 거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오면은 진짜 힘들죠. 네. 왕복 6시간 운전해야죠. 또 아이고 잠도 못 자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동도 많이 해야죠. 네. 그 힘들어요. 그리고 나쁜 거니까 산에 가서 치는 게 제가 집도한테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직접 네. 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